40번 한 줄로 예약하면 기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부의 동기. 자 어떤 동기로 처음에 기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몇년 동안 계속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한 1년만 하고 마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기부를 받는 사람들도요, 기부를 받는 기술이 있어. 기부받는 기술이. 선생님도 기부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기부를 받을 때 자동이체 되는 기부가 있어요. 아, 그 기부는 해지하려면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해지를 시켜야 돼. 귀찮으니까 그냥 빠져나가게 내버려 둬. 내가 그냥 알아서 매달 돈을 그냥 집어넣는 그런 기부도 있어요. 그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중단하면 저절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Save the Children 지금 그 기부하고 있는데 몇 군데 지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전엔 되게 여러 군데 나갔는데 요새는 많이 줄였는데 뭐 소액이라도 하여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만 원씩 빠져나갔는데 아니 어느 날 되니까 또뭐 이런 뭐 이런 아이가 있어 저런 아이가 있어요 뭐 3,000원이면 또 1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 3,000원 또 기부. 또 기부가 3,000원씩 그대로 나가는 거야. 매달 그냥. 딱딱 날짜 되면. 근데 그런 게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내용요. 1번. 불을 향한 9.11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기부의 동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자, 별걸 다 연구해. 사람들은. 자, 내용요. 2번.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타인의 아픔을 줄이기 위한 동기와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동기였다. 3번. 사인스러운 동기가 자기 중심적 동기보다 1년 이후에도 지속적 기부의 가능성을 4배나 높였다. 동기의 지속력을 더 높여주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다. 오케이. 핵심 5위 봅시다. Conduct. 수행하다. Terrorist attack. 이러는다. Add for cost motive. 타인 10.0. 4 times. 4배. Original. 원래의 Personal distress. 자신의 고통. Stem from. 부모의 것들이 되다. Emotional arousal, 인생 끝까지. affect, 이러면 discharge. 좋지다. 수고하다. 어디 어디 공감하다? 뭐야, 어디서 답을 내리고 있어. 자, 빅팀. 힘들다. continue to, 엄마들 지적하다. struggle. 고군분투하다. 고군분투하다란 말 뭔지 알죠? 쓰는 거예요. 고군받은 걸 의미해서. be less likely to 그러면 가능성이 적다. sustain, 지속하다. decline. 감소하다. 오케이.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단골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들은 that 이하를 발견했다는 거야. 발견의 내용이 뭐냐? individuals, 개인들인데 who 이하의 개인들이지. 근데 여기 who 이하부터 were 사이에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길때뭘 조심하라 그랬어? 수의 일치. who 이하의 개인들은 뭐 almost four times, 거의 네 배나 More likely to. 더욱더 가능성이 컸다는 거지. 여전히 be giving support. 기부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One year later than those. 여기 those 이후에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보다 1년 후에 여전히 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4배나 더 컸다는 거야. 자, 자기중심적 기부, 타인중심적 기부. 타인 중심적 기부지. 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기부했어요. 기부했더니 내가 좀 마음이 좀 풀어졌어. 근데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동기에서 기부를 한 사람들이 네 배나 더 기부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는 거야. 분사금은 또 나왔지, 그렇죠? 정서적인 고통을 해소하면서 그건 자기 중심적 기부겠지. 병렬 나왔습니다. When driven, 동력을 받을 때지. 뭐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자기중심적 동기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뭐보다는 타인중심적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 동기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그때 기부의 기간이 짧다. 내용 이해됐죠? 전반적인 내용은 다 그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In 2006, 2006년에 researchers 연구원들이 conducted a study, 어떤 연구를 수행했어요. 뭐에 대하여? The motivations, 동기에 대하여. 뭐에 대한 동기? For helping, 돕는 거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언제? After the September 11th, 9.11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대항하는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돕는 것에 대한 동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 연구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대이하다 그랬어요. 후 이하의 개인들은 자, 어떤 개인들이냐면 gave money, 돈을 주거나 피를 주거나 헌혈이지, 헌혈. goods, 이거 명사입니다. 물품이야, 물품. 조은이라는 형용사에 S 붙인 거 아닙니다. 자, 물건을 주거나 다른 형태의 도움을 주는데 왜 주느냐? 아까 우리 because of하고 because 차이 얘기했지, 그렇죠? 타인 중심적인 동기 때문에 타인 중심적인 동기 때문에 giving to reduce another's discomfort 그랬습니다. 저기 타인 중심적인 동기라고 하는 게 뭔지 giving 현재 분사지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주는 그런 다른 타인 중심적인 동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도움이나 돈을 주거나 헌혈을 하거나 물건을 주는 그런 개인들이 그럼 여기 후부터 어디까지 가다 인디비주얼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지. 후부터 디스컴포트까지가 다 인디비주얼스를 꾸며주는 거지. 인디비주얼스가 주어고 이거에 이어지는 동사가 워니까 진짜 주어 동사 관계가 길잖아요. 이런 거가 근데 바로 앞에 나온 단어는 또 단수형이 나와 있잖아. 이런 건 이제 워즈라고 하면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많이 당한다 이거. 하여튼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있으면 일단 수혜일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 개인들이 were almost four times, 거의 네 배다. 거의 네 배나 more likely to,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여전히 be giving support 1 year later, 1년 후에도 후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누구보다 보우즈,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원래의 동기가 was to reduce personal distress, 개인적인 고통을 줄이려는 것이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1년 후에 여전히 기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4배가 높았다. 그런 얘기죠. This effect, 이러한 결과는 likely, 아마도 stem from,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감정적 각성, 자극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 같습니다. 9.11이라는 사건은 emotionally, 감정적으로 affected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때 those who gave to reduce their own distress, 그들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기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 했어요? reduced their emotional arousals, 그들의 감정적 자극을 해소했어. 뭘 가지고? 그들의 초기 기부를 가지고. 뭐 하면서? 돌아내면서. 우리 요금을 부과하다 할때 charge란 말 쓰지, charge. 내가 뭘 책임지고 있어야 할때 in charge of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discharge는 반대말이야.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 감정적 고통의 짐을 해소하면서 초기에 기부를 가지고 그들의 감정적 자극을 줄여 주었습니다. 내가 기부 몇번 했더니 조금 내가 나. 내 감정이 고통의 자극으로부터 줄어들면 내 기부의 동기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those who gave, 주었던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did not stop. stop 다음에는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가다가 멈추다?
ING 나오면 해오던 일을 중단하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공감을 멈추지 않았어요. 희생자들과 어떤 희생자들 여전히 스트러글 고군분투하고 있는 희생자들 그것도 long after the attacks 그 공격 이후에 오랫동안 고군분투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자, 내용 요약한 거 보니까 연구가 발견한 것은 뭐야? The act of giving, 기부 행위죠, 기부 행위. 이 기부 행위가 덜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드라이브는 이끌려질 때, 뭐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자기중심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타인 초점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 동기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지속 가능성이 더 적었다. 어쩌면 무엇 때문에 감정적 자극의 감소 때문에 이런 얘기지. 여기도 이제 rather than 앞에 by 플러스 명사, rather than 이후에도 by 플러스 명사 나왔지, 그치? 전치사 명사, rather than 전치사 명사. 요 병렬 관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질문할 것들. 일단 모의고사부터 한번, 아니 모의고사부터 하든 부교재부터 하든 간에 너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먼저 하자는 거 할게. 우리 다음 수업 시간이 언제야? 확인. 다음 주 화요일에요? 10월 9일, 10월 10일? 몇 시부터라고? 오케이. 10월 10일, 어우. 5시 반부터? 너네 그때 시험 기간이야? 가다음 10월 16일부터 시험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너네 그럼 10월 9일날 학교 안갈 거잖아. 그날 4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건 어때? 거의 처음 5시에 수학학원. 아이, 그 열심히 하는 학원들이 많구만. 자, 그러면 화요일 날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지. 오케이. 혜진이 수고했다. 어이.